16만 13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동사는 2012년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주 한국앤컴퍼니 주 의 타이어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동사의 사업 부문은 타이어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됨. 타이어 부문에서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탑 10 이내의 위치를 유지하며 세계 타이어 시장을 이끌고 있음. BT이어 부문은 크게 지배회사 등의 타이어 제조 기계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과 금형 관련 제작, 판매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타이어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한국, 미주, 유럽, 중국의 총 4개의 지역 본부와 5개국의 8개의 생산 공장을 통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대시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30~40% 정도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의 3개 사가 국내 타이어 시장의 약 90% 내외를 과점하고 있음. 대시 타이어 및 튜브 제조 업체인 한국 엔지니어링 웍스를 비롯하여 행콕 타이어 아메리카 코어프 등 국내외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타이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북미 및 유럽 지역 등의 수출 증가, 타이어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전년 수준 유지.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타이어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 SUV용 타이어 유럽 수출 증가, 물류비 및 원재료 부담 완화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8월 7일 13시 44분 기준 장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4조 8,1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3위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387만 5,049주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퍼은 7.06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2,1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10원이고 추정 EPS는 5,42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74,7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2이며 목표 주가는 5만 538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283억 원, 6,422억 원, 7,0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852억 원, 5,947억 원, 7,058억 원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4,291.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5.35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5-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5.75이며 전일 대비해서 22.68-2.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2023년 8월 7일 13시 44분 기준 장중 현재